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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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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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. 지혁 선수, 오늘 멀티 히트 치고 도로까지 하셨잖아요. 힘들지 않으세요? 날씨가 더워가지고 좀 힘드네요. 승리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. 오늘 이제 서울 이제 원정 첫 번째 경기였는데 이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, 많은 팬분들 찾아주셨는데 내일이랑 모레도 야구장 많이 찾아와주셔서 응원 많이 해주시면 더 활발히 열심히 좋은 야구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 타자 MVP 한 분만 꼽아주실 수 있어요? 오늘 타자요? 오늘 너무 많은데? 너무 많아요? 네. 다들 맡은 바 역할을 너무 충실하게 잘한 것 같아서 네. 타자들 모두 칭찬해볼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 오랜만에 또 9회 등판하셨잖아요. 네.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?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? 오늘 투구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? 스스로의 평가? 결과는 좋았는데 제가 원하던 곳에 들어간 게 한두 개밖에 안 돼가지고 조금 더 다듬고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. 혹시 오늘 투수 MVP 한 번만 꼽아주실 수 있어요? 저희 그 곽도원 닮은 최지강 선수 뽑겠습니다. 뒤에 다 보셨어요? 보고 있었어요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 투수 MVP 한 번만 꼽아주시면 안 돼요? 지광이요? 오, 감사합니다. 그만 나오라고. 그만 나오라고. 그만 나오라고. 오늘 타자 MVP 한 번만 꼽아주세요. 네? 타자 MVP. 우리 팀 전체가 정말 집중력이 좀 높았던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. 다 잘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그냥 흐름 끊으려고 올라오셨다. 자신 있게 붙더라고. 자신 있게 붙으라고 그랬어요. 근데 또 이사말로에 딱 삼진 잡고 내려올 때 그때 기분 어땠어요? 잘생겼어. 그냥 다른 생각 없었고 그냥 점수 안 준 거에 만족하고 있었어요. 오늘 투수 MVP 한번 꼽아줄 수 있어요? 저는 정현입니다. 정현 선수? 초반에 이제 점수 주면서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선발 투수 등등 다 하고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불펜 투수 좋은 상황이 계속 올라올 수 있어서 정인으로 뽑았습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이 지광 선수 MVP로 뽑았어요. 저는 아닙니다. 아니에요? 타자들도 많고 네. 전 투수 꼽자면 정인이요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 또 타점 하나 기록하셨잖아요. 네.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일단 뭐 이게 동점이 돼서 되게 기분이 좋았죠. 오늘 네. 타자 MVP 한 번만 꼽아주실 수 있어요? 일단 성규의 홈런이 가장 제 생각에는 컸다고 생각이 들어요. 성규 선수? 네, 성규. 감사합니다. 성규 홈런이 네.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고생하셨습니다. 일단 오늘 대타로 들어 딱 한 타석으로 분위기를 완전 가져왔거든요. 그때 들어가실 때 어땠어요? 그냥 뭐 다른 생각 안 하고 우선 주자 1루에 있었고 상대 투수는 투심을 던진 투수이기 때문에
투심 같은 경우는 좀 타이밍 늦으면 변살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좀 포인트를 앞에서 가져가서 좀 치자 라고 했는데 뭐 치는 순간 잘 맞긴 했지만 넘어갈 줄 몰랐는데 홈런 돼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요즘 도가 분위기가 전반기에 비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. 어떻게 느끼세요? 뭐 아무래도 전반기 끝나고 뭐 저희 야구단에 뭐 이슈도 있었지만 저희 선수는 그에 동요되지 않고 저희 플레이를 하자라고 뭐 선수끼리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좀 더 으쌰으쌰 했었고 또 오늘은 경기 초반부터 상대 팀과 너무 멋진 경기를 해서 서로 기싸움에서 안 뺏기려고 뭐 하는 모습에 벤치에서 보고 있었는데도 와 정말 멋진 야구를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KBO 역대 9번째 1200 타점 기록하시잖아요. 타점 목표 같은 거 따로 있어요? 목표를 가질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주어진 상황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오늘 마지막 진짜 마지막으로 네. 타자 MVP 한 번만 꼽아주세요. 강민호 It's me. 감사합니다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